네, 안녕하십니까. 깨만소니입니다. 저번에 TTS에서 바뀐 점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화면 많이 달라졌죠. 3명의 오퍼레이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엘라는 좀 더 뒤에 있고요. 원래라면은 엘라 말고도 다른 오퍼레이터가 같이 나와가지고 새 시즌을 맞이했어야 하는데 홍콩 시즌에 끼어가지고 약간 되게 쩌리 취급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맨 뒤에 있으니까. 2회 좀 더 설명을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옵션에서 이렇게 테두리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파란색 테두리가 생기지 않았고 그냥 기존에 있던 검은색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파란색 테두리가 생겼고요. 이외에 매치메이킹 설정에 맨 밑에 태양파크 맵이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외에 대원목록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테두리가 생겼고요. 그리고 각 대원별 승리 포즈가 그리고 각 대원별 무기마다 포즈를 주고 있는 자세가 다 달라졌습니다. 엘파로는 아까 전에 주고 있었던 모습, 샷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외에 뭐 발키리라든지 글라즈라든지 이런 캐릭터들은 아예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이 바로 그냥 승리 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각 대원별 승리 포즈 확실하게 바뀌었고요. 특히나 글라즈 이런 식으로 아예 총기에서 손을 떼고 있는 모습이죠. 어깨를 좀 과시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2회 예거와 밴딧의 어콕이 빠졌고요. 416에 이제 어콕이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무기의 피해 양이나 이런 것도 달라지는 부분도 원래는 원 표시였지만 이제는 일직선으로 표시를 보여주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주무기끼리 혹은 보조무기끼리 변화된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은지 갸늠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 거에서 이걸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416이 더 좋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416을 누른 상태에서 샷건을 누르면은 뭐 연소력도 안 좋지만 피해는 좋다 샷건이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좀 더 직관성 있게 뉴비가 그러니까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될지 좀 더 모를 때 원 표시보다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밴디토 오콕 없어진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콕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으로 잉, 리전, 엘라 이렇게 새로운 오퍼레이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경력 이렇게 보면은 일단 현재는 TTS가 열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경력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특이사항에 있는 여기에 있는 러시아 이 부분은 퓨즈입니다. 민간인의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퓨즈 인질전에 퓨즈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쵸? 인질을 죽이기 위해서 네 그쵸? 그거에 대한 그냥 우스갯소리 정도만 될 것 같고요. 이외에 에코와 연인관계를 지속했지만 2006년까지였기 때문에 현재는 솔로입니다. 네. 장비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는 하얀색의 스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스킨을 다 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팩은 그대로 두고요. 오콕, 레드, 닷, 홀로, 리플렉스까지 컴펜, 그리고 소음기, 포그 재택이까지 수직의 각진까지 거의 대부분의 부속품이 적용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화면 보기로 총 한번 보도록 하죠. 총 전체 이런 식으로 드럼 탄창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래는 돌격 소총으로 분류가 되는 부분이지만 경계관총으로 분류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어콕 이쪽 부분 그립 레이저는 안 달았으니까 안 보이고 알파팩 샷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샷건 같은 경우도 스킨을 다 빼고 네. 홀로 레드 달 리플렉스 따로 뭐 샷건에 오콕이 달린 적은 없으니까요. 언더베럴은 당연히 레이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리볼버 탄창을 사용하고 있지만 리볼버 탄창을 빼버리고 다시 끼우는 방식으로 한마디로 드론 탄창과 비슷한 네,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샷건의 데미지는 거의 준수한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으로 권총
권총 같은 경우에는 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전과 같은 권총이기 때문에 소음기가 당연히 포그제트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권총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비슷하죠. 솔직히 말하면은 거의 뭐 밀리터리 덕후가 아닌 이상은 거의 뭐 차이점을 찾아볼 수가 없는. 총기의 소리가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한번 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머리 보호구와 시즌 패스 보상으로 머리 보호구 이렇게 주고요. 약간 카모 약간 대부분을 이렇게 느낌 이게 한데 뭔가 문양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하고 전투복도 시즌 패스 복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 세트를 볼 수 있죠. 약간 어두운 계열에서 좀 더 밝은 계열로 바뀌었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근데 확실히 이런 것보다 그냥 기본 복장이 훨씬 더 이쁘긴 하죠. 그냥 차라리 어두운 색이 차라리 남색이나 약간 너무 시즌 패스 스킨에 대해서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전 같은 경우는 샷건 되게 특이하죠. 소음기가 일체형으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에코의 MP5와 되게 비슷비슷해 보이죠. 거기도 소음기가 아예 부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네. 레드닷 홀로 리플렉스 똑같고요. 언더베럴 레이저고 이런 식으로 소음기가 엄청 크네요. 약간 페이데이에서 사용했던 샷건보다는 소음기랑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네. 뭐 여기까지만. 그 다음으로 SMG. 저는 개인적으로 SMG가 되게 좋더라고요. 원래는 엘라 총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엘라 총보다 SMG가 훨씬 더 좋은 걸로 피해도 이렇게 되어 있고 홀로 레드닷 리플렉스 이렇게 되어 있고 컴펜 웬만한 건 다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더베럴은 당연히 레이저고요. 전체 보기 눌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 탕창이라고 부르죠 거의 바나나 탕창. 외형적인 부분은 되게 독특할지 몰라도 일단은 뭐 쏘고 반동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좋은 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총은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네. 머리 보호구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색깔 똑같고요. 컨셉도 똑같고요. 이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복에서 전체 보도록 하고 활성화 전체 보기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약간 어두운 근데 약간 머리에 노란색이랑 허리춤에 있는 저 로프 때문에 약간 좀 밝아 보이긴 하지만 기존 전투복은 이렇습니다. 확실하게 좀 더 밝아 보이죠. 그냥 흰색 티에 반바지에 노란색 운동화이기 때문에 리전 같은 경우에는 시즌 패스 스킨을 착용해야만 약간 좀 어두워지는 그런 모습. 이외에 리전 같은 경우에는 이스터에그가 별로 없습니다. 이스터에그가 아예 없다시피 하죠. 뭐 앞편 뭐 홍콩 관련이니까 거의 그리고 뭐 고문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콜피온의 연사 속도가 이렇게 1080인 거에 대해서 별로 동의는 못해요. 체감 속도로는 거의 아까 전에 리전의 SMG였던 그 SMG보다 훨씬 더 덜하고요. 아마 소리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조준기는 어콕이 없는 식으로 패치가 확실하게 되었죠. 이전 봉식 패치너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스피드가 1인 거의 그러니까 엄청 빠른 친구들한테는 어콕을 거의 주지 않겠다 였는데 확실하게 그게 적용된 모습 제대로 보이죠. 스킨 빼고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되게 지삼족의 느낌이 나기도 하고 거의 웬만한 것들은 다 장착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속품들은 SMG인 줄 알았으나 샷건이었다라는
사건이 내 특이하게 연장 총열이 달려 있습니다. 아마 먼 거리에서도 화력? 근데 잘 모르겠네요. 이게 얼마까지 원거리인지. 이걸로 정말로 원거리에서도 상대를 할 수 있는지 그건 직접 해봐야지 알 것 같고. 이것도 스킨을 빼고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약간 사이가의 느낌? 사이가의 느낌? 이지만 실제로 써본 느낌은 사이가보다 연사력은 좀 덜하고요. 약간 파괴력은 되게 더 좋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벽부 쓰는 용으로는 확실하게 좋은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으로 좀 논란이 많았고 약간 좀 권총 자체에도 이제 보조무기, 조준경이 생기나 싶었지만 그런 게 아니었고 그냥 자체적인 총이었다라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조준경이 생겨도 애초에 에임, 권총의 에임이 위로 튀기 때문에 처음에 조준할 때만 딱 느낌이 오지 그 이후로는 조준경의 의미가 별로 없는, 반동제어가 잘 안 되는. 네. 총소리는 되게 더 독특하더라고요. 웬만한 무기들 전부 다. 네. 이것도 스킨을 빼고 봤어야 하는데 스킨 빼고도 한 번 더 보죠. 네. 이런 식으로 저는 봐도 잘 모르겠네요. 다 비슷비슷해 보여서. 네. 엘라의 설정이 되게 길다고 했었었는데 정말로 기네요. 오, 여기 언급이 되네요. 여기에 발키리가 언급이 되네요. 그리고 엘라도 마찬가지로 시즌패스 스킨이 존재합니다. 일단 기본 설정 먼저 보고. 기본 같은 경우는 선글라스가 눈에 많이 띄죠. 근데 시즌패스 사면은 선글라스가 눈에 잘 안 띄게 돼서 전 개인적으로 엘라랑 리전 같은 경우에는 시즌패스를 쓰는 게 맞고 인 같은 경우에는 시즌패스를 쓰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전 개인적으로 이 시즌패스가 기본 복전 같고 이게 좀 더 스킨 같은 느낌이 좀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거의 밝았으니까. 예. 전체 화면 보기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몸매가 드러나는 약간 섹스 어필을 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애초에 승리 포즈 자체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장보다는 아까 전에 말했던 이 복장이 훨씬 더 이쁘네요. 네. 혹시나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엘라 얼굴 한번 이렇게 보면 되게 이쁘죠? 괜찮죠? 근데 약간 주걱턱?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TTS에서 공개가 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제 플레이 한 번씩 해보고 플레이도 소개해드리고 맵도 소개해드리고 해야겠죠. 네, 무튼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